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큰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앞선 이야기 무엇이 더럽게 하는가 그 말씀 제자들에게 보다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었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양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훨씬 더 악하다. 이건 아무리 경고성이라고 해도 찔림과 충격이 또 두려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리트릿을 가십니다.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는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해안가 쪽으로 예, 그 경계 쪽으로 가서 한 이틀 길을 걸어가셔서 이제 두로 시돈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쉼과 평안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예, 쉼과 평안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예,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이곳에서는 다행히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고 평안을 누리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아우라. 네, 여러분 뒤에 한번 만져보세요. 아우라가 있나? 네, 그렇죠? 네, 아우라가 광채가 이렇게 쫙 있죠. 어떤 한 분야에 내가 물리가 나면 그 사람에게 아우라가 생깁니다. 네, 권세가 있어요. 깊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항상 그런 광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깊은 헌신을 한 사람들 그리고 열매를 본 사람들은 그런 광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깊은 기도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런 광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좋은 정원사가 정원을 지나가면요 그냥 지나가는데도 정원이 살아나요. 그건 정말입니다. 그렇죠? 몇 군데만 손을 봐도 확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좋은 예수님도 그런 기운이 당연히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그 처음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그의 눈빛을 내가 그 동정의 눈빛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계시는 순간에도 그 밑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계속 관찰하다가 그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그가 의식하지 않고 했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로마의 장교들은 불과 40년이 못 되어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거든요. 백만을 학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건 예, 특별한 일인데 그게 예수님이 끄는 힘, 예, 또 그의 아우라, 그의 영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여러분.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다. 예. 당연히 우리는 악한 영의 실체를 인정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심한 병들은 귀신에 들린 것으로, 왜냐하면 달리 진단할 방법과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한쪽에는 간질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편에는 귀신 들린 아이로 그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는 같이 섞여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도 예, 귀신이 들려 죽게 되었다. 혹은 예, 이유를, 원인을 모를 질병에 죽어가는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때를 쓰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우 저 여자 좀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예수님 어지간하면 고쳐서 보내지요. 제자들은 귀찮아서 떼어버리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치자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귀찮은 마음에서 고치자고 얘기를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움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큰 믿음이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계속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좁은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만 구하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대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밀지나 임명장, 사명장을 주어서 어떤 목적과 미션을 가지고 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목사님 한국에서 청빙에 왔는데 예, 한마음교회를 도우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적은 여기다 두고 저 다른 도시 가서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청빙한 목적과 안 맞잖아요. 네, 그런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목적과 그리고 미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일단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 그 유대의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융통성도 없지. 경계 이틀 넘어갔다고 그때 만난 사람이 고쳐달라는데 나는 바운더리 넘었어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뭐를 얘기하거나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고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감하는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저도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고 저에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 물론 불완전하지만 내게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또 내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 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예. 사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엇이든지 다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되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 그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즉 하나님의 뜻이 상식이 되지 않겠느냐 혹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신앙 상식에 의해서 얘기할 때 많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모르지, 그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도 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식과 합리성으로 될 것 같으면. 예? 기도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서로 알고 있는 얘기를 주문처럼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기도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예,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를 때,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제가 필요할 때, 절박할 때 예, 그때 기도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내가 뭔가 내 맘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상식이나 합리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좀 공부하고 성경도 좀 공부하면서 그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구원의 은혜, 믿음의 원리 다 이런 거니까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예? 그 안에서 신앙의 상식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신앙의 상식과 합리성 가지고 하는데도 점점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량에서 도대체 내가 알게 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내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사코 기도, 한사코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알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물어야 되었기 때문.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그 일단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는 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 그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가 참 지혜롭죠. 예수님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당장 지금 급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 구명 내가 하나인데 당장 급한 사람을 놔두고 저쪽에다가 던지는 것은 둘 다 망하게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그런데 그 자식도 살리고 그 개들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식에게 주고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킨트라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휜트라인을 살리는 개도 살리고 아니지 자식도 살리고 개도 살리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사인과 또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그가 거기에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일었을까요? 긍휼이 일었을 것입니다. 긍휼이 일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능력을 얻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긍휼이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구원의 외침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의 사명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지경을 넘어가야 될 것을 예수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때마다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일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경계를 넘어가라 하셔야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복음의 원리를 상식과 합리성으로 다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 지성주의를 배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크리스찬 지성주의는 뭐냐면 기독교에 관한 상식들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례집을 만들고 우리가 판례를 만들어서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사사기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 합리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유명한 대천덕의 기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배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말이죠. 하루 종일 나사 돌리는 일을 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가 기도합니다. 명문대 출신의 말이죠.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경제에 밝은 그 대천덕 신부가 그 토리 신부가 그 청년이 그 나사를 돌리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저에게 피난처를 주십시오. 아니면 어쩌다가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게 아니라 그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더 돌릴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대요. 더 돌려. 그래서 아멘. 그리고 더 돌렸대요. 저는 그게 기도의 단순함. 그는 그렇게 말했죠.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입니다. 예, 밭을 갈다가 비가 오면 하나님 이 밭을 다 갈도록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자기 기도 때문에 온 지구가 비가 오고 자기 거기만 비가 안 오고 그가 그걸 예상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언제나 청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분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마다 진짜로 구했습니다. 진짜로 구했어요. 오후 나 이거 밭 갈아야 돼요?
근데 뭐 내가 기도해도 비가 올래 뭐고 안 올래 뭐고 뭐 오늘 날씨 보고 비가 오는 거지. 하나님이 뭐 나만 내리고 또 나만 안 내리고 하고 그러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 기도밖에 없겠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아멘. 끝. 그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내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내시는 법이지. 끝. 기도는 뭐하러 해요? 할 필요 없지.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죠. 강원도 황지에서 그가 계속 머물러야 될 합리적인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평생을 살았지만 한국 사람처럼 발음이 안 되는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대청도 신부가 한국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는 물었어요. 저 이제 떠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Stay the course. 계속 가?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 가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가는 거죠. 가끔 잘못 들을 수도 있겠죠. 가끔 내가 영의 지각이 흐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하나님이 충분히 크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이제 검증의 기준은 있죠. 그게 나의 이해관계가 끼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필요 이상으로 결벽증이에요. 제 이해관계가 뭔가 여기에 끌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일단 의심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인데 내 이해관계도 뭐 조금 있을 수도 있지, 그죠? 그래도 그런 부분은 약간 의심을 품어야 하죠. 그러나 대부분 선명하게 판단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을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이해관계가 돼요. 나에게 행복과 축복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한 것은 선한 것을 파생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사울은 뭐가 죄였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상식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베레스 우사의 경우도 뭐예요? 그 우사가 상식대로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과 배치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그게 잘 나눠졌어요.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고 합리적이라는 차원도 넘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해요.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 느낀다면 여러분 신앙이 상식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대우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함으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뭔가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은 뭔가. 저는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이해된 적이 없어요. 아니 아픈데 살려달라고 한 걸 가지고 뭐 믿음이 크도다, 뭐 살려달라고 목소리가 작았으면 믿음이 작다고 혼냈을까? 무슨 얘기일까? 딸이 아픈데 그럼 살려달라고 떼쓰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큰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오늘 비행기가 잘 내릴 것 같아요. 그런 믿음, 뭐 조종사에 대한 신뢰, 아니면 자기 신뢰, 뭐 내가 두려운 마음 대신에 믿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마인드 컨트롤, 자기 최면, 뭐 그런 모든 종류의 믿음 다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 즉 살리는 것, 구출,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화돼서 제가 구출, 구조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런 것입니다. 예, 메르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구원의 믿음, 즉 구조의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은 살아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네게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할 적에는 예, 분명히 그 딸이 살아나는, 살아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믿음은 살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살고 영이 살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살고 또 우리의 삶이 열매 맺도록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이거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에는요, 절박함이 있을 뿐이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믿음은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었사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갖고 낮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도록 예수님 주셨고 그걸 내가 아멘으로 덥석 받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받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물에 빠졌는데 살아야 되니까 구명대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크고 작은 게 있어요? 없죠.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왜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거예요, 제 얘기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구원의 믿음에 크고 작은 게 어딨냐고. 물에 빠지면 누구라도 다 붙잡게 돼 있지. 살려주는데 덥석 받아 먹지, 그죠?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게 무슨 자기 공로라도 돼요? 아니면 이미 이 아이가 딸이 나올 거라는 뭔가 계산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낫지, 왜 데려와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 왜 크다고 말했을까요? 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내가 한국 떠나서 독일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뭐 비교해봐도 별로 비교가 안 되고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고심하다 결정했어요. 주변에다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큰 결심했다 그러죠. 네? 뭘 그렇게 잘했길래 큰 결심이야? 네? 큰 결심했다. 그건 뭐냐면 어려운 결정을 단호하게 했다 그런 뜻이죠. 네? 단호한 결정을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엄마가 딸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덤썩 다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살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그 은혜 앞에 나를 던져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그분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 다 내어 던져 놓았습니다. 예,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아니죠. 믿음은 또 두 번째는 선물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믿음은 최종적인 결단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눈이 열리고 내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최종적으로 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사인하는 결단이 마지막 믿음의 단계예요. 근데 그 결단이 뭔지 아세요? 사인이 뭔지 아세요? 던져 넣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나를 딱 드리는 것. 이사 가려고 하면 집 팔고 계약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기로 딱 한 거. 거기까지가 결단이에요. 이 여인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많은 삭개오들은 뽕나무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뽕나무에 숨어가지고 보일락 말락, 예수님이 보일락 말락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인어공주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여기 있어요. 저한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려오라. 그러면 나도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안 보이겠지요. 예. 그에게도 은혜는 임했고 그에게도 살고자 하는 욕망은 열망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 맡기지 못했어요.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순간순간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차피 선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나를 던져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최종적으로 자신을 결단하고 내어놓았습니다.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나를 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녀는 다 던져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를 그렇게 맡기고 던져놓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식을 전혀 모르는 데다가 위태한 데다 던져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오락가락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의 경제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쩌자고 어쩔 거야 이거 뭐 어떡할 거냐고 뭐, 바꿔놓고 생각해 그러면서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의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살려주시고 아니라고 해도 그냥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막 졸음이 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고 딸을 살리고자 하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에 이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던져놓았어요.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참 크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주님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살고 그리고 내 삶이 살고 내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님 앞에 다 맡겨서 던져 놓을 때 그리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이제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모욕도 어떤 시련도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꿉놀이가 아니라 실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원도 하고 제목도 적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끔 보면 소꿉놀이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삶에 사실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예, 그냥 얘기 몇 마디 적어놓은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뭐를 걸었으면 그때부터 절박한 마음, 절박한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걸어라, 걸어라. 자식의 운명을 걸고 삶을 걸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게 하는.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독일 갑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걱정되는데 너 어떡하란 말이야. 어떡할 거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이제는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큰 부담을 안으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억울한 과부가 가서 모든 걸 갖다 때려놓고 자기를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의 부탁에서 그가 정말 자신을 거기에다가 걸었는지 던지는지를 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하겠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냥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그냥 듣고 지나가도 돼요. 뭐 걸린 게 없잖아요. 걸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나 6개월 안에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쓰러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어디서 쓰러졌대요? 내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얘기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거기 가려면 다른 스케줄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를 동원해서 거기까지 빨리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그냥 알았어 하기를 바라세요? 움직이셔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귀신이 아니라면, 살아계신 능력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들여서 정말 절박하다는 것을 걸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이 쏠리고 거기에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셨어요. 십자가를 거셨어요. 사실은 큰 믿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음이 참 크시군요. 그냥 예수님이 립서비스로 네 믿음이 살렸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 잡혀놓고 자기의 생명을 우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상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걸어놓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비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던지며 기도하십시다. 진짜로 기도하십시다. 살리는 기도 우리가 해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내가 무엇을 걸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묻고 그렇게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 한마음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성찬이 풍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동원력이 뛰어난 사람들, 예? 물론 악의에도 우리가 막 동원된다, 이용당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엄청난 동원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